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방금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7월 첫 번째 토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경마 배당이 많이 터졌습니다. 좀더 많이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오늘 세개 잡았는데요. 일단 배당이었습니다. 두 개는 고배당이었죠. 부산 삼경주였습니다. 삼경주. 백판이었어요, 백판. 9번마 스카이 영웅이었죠, 스카이 영웅. 이게 한번 금요일까 한번 봅시다. 자, 부산 삼경주였는데요. 부산 삼경주. 이 9번 스카이 영웅이었죠, 이거. 백판이 백판. 점 하나 찍혔어요. 자, 요놈을 제가 대가리로 놓고 한방 갈겼죠. 74.3배였습니다. 74.3배. 9번, 11번. 그다음에 1번 벌교프란체가 3착. 왕대가리 전대지 1위 팔렸었죠. 9번, 1번 주력이었는데 9번, 1번은 1, 3착. 9번 11번은 받치기였습니다. 그래서 9번 11번 1번 쌍승식 74.3배, 복승식은 24.5배, 삼복승도 18.6배. 자, 요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제주 육경주였습니다. 제주 육경주 6번, 4번, 2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6번 황해장사. 6번 황해장사 하나짜리였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4번 달의 강자, 그다음에 2번 경성 윈드, 7번 푸른 신호 등. 어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하다 그랬죠. 요거 불안하다. 역시 부러지면서 6번, 4번, 2번 쌍승식이 무려 100 31.5배가 나왔어요. 131.5배. 복승식은 49.9배. 삼복승이 57.4배. 제대로 한구라 했었죠. 제주 육경주였고요. 그다음에 메인 승부였던 제주 팔경주가 7번, 4번, 1번이었습니다. 1번 힘찬 세상 역시 어제 제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휴양 갔다 제대로 만들어 갖고 온 7번 태산수가 배당이다.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했는데 7번, 4번, 4번, 7번으로 들어왔죠. 1번 힘찬 세상은 역시나 3착. 요거는 완전히 꺾고 갔습니다. 1번은 꺾고. 15.1배, 복승식은 6.6배. 뭐, 요 정도로. 적중은 뭐, 요 정도로 왔는데, 아무튼 오늘 복삼복, 중배당, 고배당으로 그래도 걸어놔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위안을 갖고 그러고 왔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왔는데요. 자, 오늘 토요 경마는 1경주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봐야 되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신맛 게임인데요. 한놈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먹기가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주, 1경주가 승부처다.
화천 1479, 1479.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7경주. 제주는 4경주와 6경주. 47, 46. 자, 이렇게 메인 승부고요.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시간, 뭐 새벽 다 상관없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신청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자, 예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입니다. 자, 상금 많은 2세 루키 경주죠. 2475만 원. 꽤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 3번 한센스타는 뭐 동네방네 여기저기 대가리가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놓고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3번 한센스타. 자, 요놈을 놓고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제대로 노릴 안아짜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예측권 10장. 자, 3번 한센스타. 한센 자마들이 조기에 잘 뛰는 놈들이 많죠. 스피드도 있고요. 자, 역시나 능검시 모습에서 기존 마필들하고 뛰면서 상위군 마필들하고 뛰면서 순발력을 보여줬어요. 송재철이가 받았었는데 2역 기수가 딱 올라갔습니다. 선행마는 문세영급이죠. 선행마 타는 거 보면 뭐 추임마도 잘 탑니다, 얘는. 하지만 선행마는 발군이다. 기수하고 딱 맞게 올려놨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들어가 있고요. 뭐 1번, 2번이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3번 한센스타는 어지간하면 놓고 때릴 대가리가 맞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인데요. 아마도 이 11번 마 원더풀 로던이란 마필이 대끼리가 갈것 같은데, 그죠? 보면 3번 한센스타와 11번 원더풀 로던이 대끼리입니다. 자, CC왕이가 타갖고 조금 더 팔리는 맛도 있어요. 자, 근데 11번 원더풀 로던, 뭐, 뉴 레전드 자마인데, 능검시 연습주행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여유롭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3번 한센스타가 보여준 쌈박한 그런 느낌은 아니죠. 자, 근데 나머지 마필들이 좀 기록이 덜덜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마 좀 과인기가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술이 좀 과인기가 아닌가. 그래서 11번 원더풀 로던 말고, 자, 3번 한센스타를 놓고 아나짜리 한 놈. 혈통도 좋고요. 조건도 잘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3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예측권 10장, 첫 번째 승부. 요거는 아마 딱 걸린 것 같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1경주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승부를 한번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일경주가 10시 35분 발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일경주 3번 한센스타 놓고 아마짜리 한방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구를 하십시다. 자, 일경주 첫 승부였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과천 사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 혼전입니다. 5번 원더풀 로드라는 마필 근소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조제로 기수 기승정지 상당히 한방 때려 맞았죠. 본인도 충격이 좀클 건데요. 자,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자, 어떤 분이 댓글에 조재록 기수의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마 3개월 정지인가 그렇게 나왔죠. 상당히 기수한테는 큰 건데요. 제가 답글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기승정지를 얼마나 주고 뭐하고 하는 거는 마사의 재결, 그들의 마음이지만 재결의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재결의 잣대가 잣같다. 그렇게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나름 경마에서는 공인이라면 공인인데 제가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개인적인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재결의 그 잣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어젠가 그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5번마 원더풀 로드 조재력 기술 열심히는 탈 겁니다. 자, 직전 경주에 다실바 기수가 잘 타고 들어왔어요. 뭐 상대 마필들이 별로 없었죠. 센 편성이 아니었어요.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 5군 승군전인데 요번 경주는요 분명히 조재러 기수가 이런저런 지금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빠이 조질 거다 뭐 이런 심리로 더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서 냉정해야죠. 물론 인지상정이죠. 3개월 동안 먹고 살거 없는데 열심히 때린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렇다고 뭐 잡아 빼겠습니까? 하지만 경주라는 거는 그게 아니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거세한 다음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제축이요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안쪽에 최근 끈기 보이는 기본 능력 있는 탁평무도 있고요. 직전 경주 선행을 주고 선입으로 따라가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4번 울트라망치가 있고, 계속 아쉬운 3착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7번마 퍼플 윙크. 직전에 늦발로 아쉬움을 남겼던 8번 매니샤크. 여러 두의 마필이 이번 경주 각축전을 벌리는데, 단지 조재록 이수의 그런 느낌 때문에 오 대가리로 팔린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자, 5번 원더풀 로드. 요놈도 가져가지만 원더풀 로드와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두놈 정도 보이기 때문에 뭐 원더풀 로드가 빠지면 중배당으로
나름 또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딴 놈은 못하도 조철의 달러 박스는 왔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자 다음 7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요. 자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이혁 기수입니다. 이혁 기수. 안 그래도 발빠른 마필인데 1번 게이트의 이혁 기수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오늘 찍어먹기 승부 또한번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 요거 예측권 10장이죠, 요것도. 자, 1번마 원평퀸. 원평퀸. 김용재 마주님 거죠. 조철이 항상 말씀드리는 또 응원하고 있는 김용재 마주님. 제주도에서 조철에게 아주 형님처럼 친형님처럼 상당히 잘 대해주셨던 그런 마주님입니다. 원평 시리즈 항상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1번마 원평 퀸이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죠. 1번 게이트에 뭐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봐야 55kg 대가리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외곽에 10번마 유니콘 히트라는 마필이 좀 빠른데 1번 게이트에서 원사이드한 선행으로 아마 잡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7경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죠.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1경주에도 이역 기술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고 7경주에도 1번 이역 기술을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아마 현장에서 후차권이 중구난방으로 뚫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먹기 승부를 들어간다. 자, 1대가리 놓고요.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한 두세 마리가 보입니다. 얘네를 어떻게 꺾느냐가 문제죠. 불안한 인기마. 한 두세 마리 정리하고,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자, 7경주, 제대로 완짱. 완짱이 들어와야죠. 찍어먹기 완짱.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면서, 자, 현장 예상 7경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천 마지막 승부처가 후반부 9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대가리를 좀잘 세워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어렵죠. 여러분들이 인기도 분포도를 봐도 한눈에 어려운 거딱 눈에 들어오실 건데, 이런 거를 잘 잡아드려야 예상가죠. 그죠? 자, 두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다. 요거는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한방 때려내겠습니다. 상한가. 대가리를 잘 잡아야 돼요.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많은 마필들이 이놈 저놈 다 팔리고 있습니다. 현장감은 역시나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9번마 점순이 고라는 마필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자, 점순이고 기복이 좀 심한 그런 마필이죠. 퐁당퐁당하고 있는데 뭐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예요. 직전 경기 휴양 갔다 와가지고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경주인 직전 경주는 장철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직전에는 체중이 많이 쪘어요. 11kg. 여러분들이 체중 체크 꼭 해주시고 7번 점순이고가 대가리로 팔리지만은 액면상 인기 대가리다. 액면상.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의 주인공, 아마 쌍복, 삼복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너스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필. 이놈은 쌍복, 삼복. 쌍에도 대가리, 복에도 대가리, 삼복에도 대가리. 다 대가리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자, 요놈을 놓고 시원하게 4강간방 때릴 테니까. 자, 조철의 두 번째 메인 승부, 뒷말 드릴 거 없이 현장에서 멋진 배당으로 멋진 상한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이제 쪼랑말 승부. 제주 2경주, 4경주, 6경주고요. 첫 번째 승부가 제주 2경주부터입니다. 오늘도 제주 경마 130배짜리 고배당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좀더 적중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이소연이의 3번마 철선녀입니다. 자, 오늘 몇 경주였나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소연이가 타서 빠따질이 약해서 안 되는데, 오늘 준호인가요? 준호가 타고 널널하게 대가리 친 경주 있죠. 몇 경주더라. 아무튼 이소영 기수가 빠따질이 모자라요. 한상배 기수, 조교사가 열심히 태워주는데 태워줄 때잘 해결을 해줘야죠. 자, 인기 대가리입니다. 자, 원유일이 준호 소연이 이세 명이 주로 탔는데 직전 경주 소연이가 타고 아쉬운 3착이었죠. 뭐 네가 해결해라 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소연이 안 됐어 갖고 계속 태워주는 건지 그거는 제가 잘 사연을 모르겠지만 직전에 발주가 좀 늦었어요. 발주가 좀 늦었으면서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 인기 5위 팔리고 3착이었으니까 나름 잘뛴 거죠. 자, 이번 경주 59.5. 글쎄요, 저는 별로 느낌이 그렇게 세게 오질 않습니다. 요번에. 자,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나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요놈이 철선녀를 때려잡을 수 있겠다. 딱 결론이 나서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철선녀 들어오면 본전만 하고요. 아예 중배당, 고배당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3번마 철선녀가 들어오면
본전만 한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측권 10장 한번, 7장짜리로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가,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고요. 아마 중배당, 고배당, 짭짤한 배당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고요.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이 천연고도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자, 이 2번마 천연고도입니다. 직전 경주 4군 승군전에서 제가 여기다 앗뜨거 해놨죠. 만만하게 봤죠. 문현진이가 뭐이 정도면은 한번 들이댈 수 있겠다. 인기 3위였어요, 인기 3위. 그 앵간히 좀 띄워줬어야 되는데 거의 뭐 바닥을 쳤죠. 더 있다고 봅니다. 현진이 갖고 안 되겠다. 자, 성광이 좀 일로 와라. 이준호 조교사가 천년고도에 박성광이 해결사를 또 갖다 앉혀놨어요. 직전 경주 발주가 완전히 늦었죠. 이게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전전 경주 보면 문현진이가 앞선에 빨리 붙었어요. 자, 이번 경주는 6월 1일 경주 뛴 것처럼 2, 3반매 딱 물고 최적전계 꽃자리 예약이 돼 있잖아요. 뭐 박성광이가 자리 내줄 일 없고 이빠이 조지는 겁니다. 자, 2번마 천년고도는 왔다. 2번마 천년고도는 왔다. 결론은 찍어 먹기죠.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뭐딱 걸렸습니다, 이거는. 버릴 놈 버리고, 취할 놈 취하고. 자, 2번, 천년고도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시원하게 갔다, 상한가 때려 먹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 가도 안 되는 불안한 인기마들, 인기만 잡아먹고 없어질 인기마들 한 두어놈 제껴놓으면 충분히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만 상한가 갈수 있겠다.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제주마 1등급, 2등급. 자,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200점까지 최고군에 있는 마필들. 항상 그놈이 그놈이 뛰는데 항상 결과는 달라진다. 최고군에 있는 마필들 항상 결과가 달라져요. 어떤 놈 하나 지금 절대 강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오라스타가 평정을 했던 그런 일군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날그날 컨디션 조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벤츠한데 때리러 가자. 벤츠한테 때리러 가자. 자, 5번마 사상 최강. 심도연 마방에서 임재강이를 기승을 시켰어요. 5번마 사상 최강. 요놈도 부담 중량이 살금살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강이라는 마필이
자, 57kg까지 올라갔어요. 얘가 최근에 뛴거 보면요. 56, 53.5, 52.5, 51.5. 그죠? 쭉 뛰다가 직전 경주가 이제 이빠입니다. 직전 경주가 이빠이. 요거 기억나시죠? 우리 1번, 6번. 한방 찍어 먹었죠? 12.2배짜리. 그때 당시에 후착으로 강하게 노려 먹었는데요. 자, 요번에는 5번마 사상 최강. 최근 연투를 거듭하면서 피로도가 좀 쌓였고 부담 중량도 올라갔다. 요거보다 노려야 될 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사상 최강은 뒤로 돌립니다. 5번마 사상 최강 뒤로 돌리고 자, 역시나 중배당, 고배당 노리면서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승부를 한번 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배당이 딱 좋죠, 우리 배터들, 배팅하시기에. 한번 가자. 자, 6경주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진검다리 승부처였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 1479, 제주는 246, 그중에 과천 4경주, 9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마법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